정부와 여당은 무차별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형법에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추가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에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관 판단으로 남을 해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책이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사회 공동체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한 사회보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 입원제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 사법부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이나 전문 병원들 준비가 돼야 되는. 이 밖에 당정은 기존 5천만 원 한도이던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